오늘이 2018년 7월 18일이죠. 네, 7월 18일 혹은 7월 17일. 아, 날짜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18일 맞습니다. 수요일 날이고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지난주는 한번 건너뛰었어요. 이번 주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우리 그거예요. 그 좀 팀 주피터의 학습 커뮤니티 전체 커리큘럼인데 좀 손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유치원 과정은 이렇게 보다시피 영어와 논리, 산수, 그리고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스크래치, 구글 블록스가 있는데 구글 블록스는 지금 글자가 희미하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직까지 구글 블록스에 자세한 스펙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구글 블록스는 레고, 간단히 표현하자면 레고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레고 더하기 스크래치.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레고 더하기 스크래치가 구글 블록스입니다. 요거 나오면은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과 음악 미술 들어있고, 네, 요건 아직까지 링크 안 걸려있네요. 링크가 안 걸려있는 것은 글자가 이렇게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셀에 그렇게 링크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직 지금 정리 중이에요. 정리 중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보시면은 요 테두리가 있는 게 있어요. 테두리가 어떤 색깔이든 간에 테두리가 진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지금 이제 테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셀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예요. 영어 그 이제 자막 한글 자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해야 될 그런 강의들입니다. 테두리 있는 셀들의 과목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죠? 그리고 색깔별로 각 색상별로 이 과목의 종류들을 이제 구분돼 있어요. 수학은 오렌지색입니다. 수학과 논리학, 영어 수학, 영수학이라고 그러죠. 영수학은 다 오렌지 색깔. 로보틱스는 이 색깔이고 머신러닝 관련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렇단 말이에요. 과학은 이 색깔이고 이렇게 색상별로 체리 색상별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수업에도 했었죠. 그리고 유치원 과정에 또 과학도 있습니다. 어린이 과학 부분 들어가 있고 링크가 다 있으니까 링크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관련 링크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전달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린이용 과학인데 킨더가든 사이언스 재밌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그걸 고려하면서 수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 가기 전에 이렇게 빠져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다음 단계 초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기간을 저희가 몇 년을 보고 있느냐니까 4년을 잡고 놔뒀어요. 4년 동안 유치원 공부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살, 4살, 5, 6, 7 적어도 4년 이상, 4년에서 5년 정도 유치원 할 거라고 보고 유치원에서 4년, 5년 정도 가장 기본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학습 준비죠. 하는 동안에 대략적으로 적성이나 능력이 평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진행되는 지금 우리 과정 자체는 대부분 다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아예 마에스트로 해서 마에스트로라고 그러면 지금의 표현하면은 기능이죠. 기술, 기술과 기능, 패션, 디자인 이런 것들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끔 돼서 쭉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에 그리고 중등 과정 들어가잖아요. 중급 1년차. 중급 1년차에 매칭되게끔 해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미용, 내복, 그러니까 속옷 디자인, 외복, 패션 디자인이죠. 신발 디자인, 뭐 헤어 디자인, 이런 식으로 다 과목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목들을 보시면은 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진행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헤어컷 튜토리얼이라든가 머리를 자르는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글 자막을 넣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글 자막을 넣어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한국어 이쪽 분야 전문가분들이죠. 한국어 전문가분들이 그 새로운 강의를 좀 찍어서 추가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헤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각 직능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다 기본적으로 다 유튜버 구성입니다. 저희도 다 유튜브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집안을 꾸미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 강좌들이 쭉 되어 있으니까 요게 자기 특성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보다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외의 부분 농업, 축산업, 건축, 뭐 목공 다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공 같은 경우는 집 짓는 거죠. 집 짓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콘크리트 집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만은 해외에는 선진적인 국가들은 이 목조주택이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조주택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카펜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펜트리라고 하는 것하고 빌드하고 달라요. 카펜트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이용해서 가구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걸 다 카펜트리라고 그러고 빌드는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작업은 빌드의 작업입니다. 빌드의 작업이고 지금 밑에 있는 요 내용은 밑에 요런 것들은 카펜트리입니다. 요것도 빌드죠. 이 두 가지 나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과정들 요런 것들로 되어 있고 농업, 축산업, 뭐 심지어 맥주 또 발명도 있어요. 발명해서 전혀 새로운 그러한 인벤션들 창의적인 그러한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것도 상당히 뭐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 부분 있죠. 기계 설계 있고 또 요리도 있습니다. 요리 한식, 일식, 중식, 퓨전, 인도, 베트남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퓨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나라 음식들이 사실 퓨전 음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 만드는 레시피를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베트남 음식 같은 경우는 아마 인도 음식도 다 이렇게 레시피를 두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거는 인도 음식이죠. 인도 음식 레시피들. 인도 음식 레시피도 뭐 여러 수백 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인도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청소하는 방법, 뭐 자동차, 엔지니어링, 뭐 기타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여기 뭐 굉장히 많죠. 한옥 만든 짓는 방법, 스틸, 콘크리트 집, 목조주택, 자연주택도 들어가 있어요. 자연주택 이건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